냉기 빠르게 써야 돼, 이거. 차면 다 도는데. 아니, 이거 오랜 이 비닐을 이거 제발 좀 빠르게 쓰지 마라. 내가 인터넷에서 사면 이거 뭐 좋은 거 아주 싸게, 이렇게 빠른 거 더 싼 걸로 살 수가 있거든. 빠른 거 다시 다 쓴다니까, 이거. 이거 쓰지도 않았고, 이 띄우고 다시 이거. 아끼는 게 몸에 밴 아내. 남편은 때론 이런 아내가 답답합니다. 이거 한 번 더 쓰면 태양도 못 바르더니 이게 색깔이 빨개 가지고. 아, 이거만 드세요. 당분간 다 안 먹어 난 걸 안 해. 하지 말아, 내가 혼자 다 할 테니까. 마늘도요, 꼬목뿐이 씌우지 말게. 잘 나지도 않으잖아요, 일로. 야, 음다리라서 그래. 뭔 음다리라서 그래? 이 좋은 음다리도 잘 났네. 정작 그 씨가 좀 나빴던 모양인데. 그쪽으로 씨가 나쁜 거예요. 씨가 나쁘긴 뭐 다 똑같은 농장인데 뭐. 농부가 종자 탓이라니요? 이러니 큰 소리가 나고 잔소리가 길어질 수밖에요. 아우 더워, 씨. 열받아. 모자 아우 더워 죽겠네. 더워도 아직 열받아서 죽겠네, 인감 때문에. 인감은 훌륭한 인감 묻었다고 생각하고 살아. 아이, 귀신이. 저런 인간 내가 어디 가서 두고 말릴까 봐. 훌륭하지. 불륜 같은 소리 아니. 불륜이 다 얼어 죽었는데. 마늘도 좀 그 우리 한 골 더 놔도 되잖아요. 바짝바짝 놔도 되잖아. 근데 왜 안 놔가지고. 아, 이 사람은 우리 먹을 것만 하면 되지. 마늘 없으면 그 허리 아프게 힘들게 많이 해. 많이 하긴 뭐 많이 해. 우리 먹을 것만 심으면 되지. 매일 투닥투닥 반복되는 일상. 하지만 싸움도 그때뿐. 투닥거리다 보니 부부의 정은 더 두터워졌답니다. 에이, 너무 할 말 없지. 어디가 하나 더 올라오는데. 올라왔습니다. 어제 마치면 젊었으면 하나 더 올라오겠구만. 젊은 미쳤다고 민감한테 시집 온 뒤. 부부에게 아슬아슬 위기의 순간이 왜 없었겠어요. 세상 둘도 없는 왼수 같다가도 힘들 땐 세상 하나뿐인 내 편이 되어준 부부라죠.